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자라남, 이 부분은 이제 위대한 구원을 살펴봤고요. 위대한 구원을 살펴봤고, 제가 이 2권에서 1권은 빼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뭐지? 기초 성경 공부는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원고를 새로 정리할 수는 있는데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근데 그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사실 이걸 넣으면 우리의 복음의 성격이 전반적으로 이해돼요. 좋은데 기초 성경 공부는 안 넣어도 되겠다 싶어요. 제가 원고를 따로 정리해서 다른 데 넣든지 하더라도 이 기초 성경 공부는 안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권이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 자라남. 이제 우리의 신앙이 가장 핵심이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우리의 위대한 구원. 그리고 구원을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 아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살펴본 대로.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 자라나는 핵심적인 요소를 여기에 이제 다뤘고요. 3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동역하는 삶, 동행하는 삶 이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2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뤄서 제가 아까 뭐 꼭 제가 꼭 가르쳐야 되나 다른 분이 가르쳐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을 아는 거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 그 구원의 승리와 축복과 능력, 그것을 우리 삶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우리의 삶으로 동참하는 게 또한 그 뭐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자라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다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볼 텐데 제가 십자가 복음의 책에서는 이렇게 다른 각도에 다뤘고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 아는 것을 근데 이건 이제 어떤 그 기초적인 그 배경을 설명하는 책이 이 기초 성경 공부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여기서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다루면서 이렇게 뭐지 이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들이죠 다뤘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이 제 설교가 요즘 주석을 많이 인용한대요. 이 저기 어떤 분이 그래서 이제 설교 어떤 그 어떤 모드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주석을 많이 이용하는 게 하는데 제가 모드가 달라진 게 아니고요. 이 지금 책의 요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복음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면 혹은 우리 신앙은 전반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저는 이거를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걸 그릇으로 표현한 게 이 삶으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사는 거죠.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존재를 내 사랑하는 삶, 그리고 뭐죠? 하나님 향하신 모든 삶을 동참하는 삶.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 전반이고 이게 복음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십자가 복음 책에 다루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저는 잘 표현하고 있다고 믿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부. 그래서 이 기초에서는 뭐냐면 제가 보는 바대로 성경적인 이런 관점을
다르기보다 아까 그것도요 제가 보는 관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요.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당연히 학자들도 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된 책은 없죠. 동일한 내용들을 여러 군데서 여러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정리된 책은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그게 마치 여주봉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처럼 잘못 이해될 수 있어서 전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기초성경 공부에서는 어떤 방향에서 책을 쓰고 있느냐면요 이게 여주봉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다 혹은 구원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의미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많은 학자들의 주석들을 인용한 거예요. 그 취지가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사실 그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왜곡되니까 왜 이해를 못하냐면 그저 종교적인 몇 가지 의식하는 게 신앙생활로 잘못 이해되거든요. 오늘날. 그리고 그거 몇 가지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걸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전혀 무장이 안 되어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게 양극화되어 있는데요. 신학자들로 말하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학자들이 많은 그러니까 조직신학뿐만 아니라 뭐죠 성서신학 뭐 이렇게 다양하게 신학자들로 역사신학 등 신학자들로 말하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학 박사들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조직신학, 뭐 성서신학, 뭐 신학, 신약, 구약 뭐 이렇게 등등. 그런데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한편 뛰어난 반면에 이게 한쪽 극단이라면 한쪽이라면 보편적인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거 잘하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그 이해 이러한 것은 익숙할지 몰라도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도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양쪽으로 갈려져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나눠도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몸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되 기초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다루되 이게 여주봉 목사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이게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거를 그런 초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책의 방향을.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지?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만 보고 들은 말 한마디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사도들도 그랬고 우리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뭐 하기 위해 전해요? 저들을 구원받기 위해 전하잖아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보면 그 구원을 그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혹은 더불어 사귐이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본 대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
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바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뭐냐면요, 십자가 복음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마스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찍어 가지고 그때 이렇게 간단하게 판매하기도 하고 나눠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팔린 것만 하더라도요 수천 권이에요. 그때 나눈 것만 하더라도. 근데 어떤 분들이 그 책을 보면 목사님들만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은 거죠. 아, 말이 좀 그런가? 이 이름 A라는 분이 그 책을 읽고 뭐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진짜 당연한 얘기라면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가 삶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삶에서는 전혀 그 열매가 안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반대인 거죠. 완전히 심각하게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철저히 거쳐있는데 당연한 거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당연하지라고 말하지만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십자가 복음의 책에서는 다뤘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신앙의 기본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 뜻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당연하지 그러면서 열매는 전혀 안 나타나요. 아,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데 또 하게 되네. 아, 참 이게 어떡해요. 자, 로마서를 보세요.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여기 보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믿으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말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어떻게 그들은 생각했냐면 율법 안에 진리와 지식의 모본이 들어있다고 믿었어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잖아요.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고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자랑한다고 자부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같은 이렇게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돼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부했어요. 당연하죠, 유대인들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율법을 의지하며 산다고 자부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만큼 율법이 소중했거든요. 그만큼 율법이 영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뭐죠? 여기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그러니까 맹인은 영적인 소경을 말하겠죠. 영적인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부했고요. 어둠에 있는, 여기 영적인 어둠 말하겠죠. 영적인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라고 자부했고, 자기들을. 그 다음에 어리석고 어린아이를 위한 교사,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오늘날 말 교수라고 자부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근데 제가 왜 구절을 읽었냐면, 이거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읽었냐면 이걸 보면 더 볼 수 있으니까요. 로마서가 서기 55년경에 쓰여졌어요.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대략 그 시점에 쓰여졌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거와 불과 25년 차이밖에 안 돼요. 이 얘기 뭐냐면 이걸 보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도다. 4장 6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하지. 아까 말한 대로 그 말이라고 하냐? 당연한 얘기지.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 그 얘기예요. 뭔 얘기 하세요? 당연하지 그랬을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자부한다고 생각했겠죠. 뭔 얘기 하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대로 당연하지 그랬는데 열매는 전혀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15장에 두 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이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사야 시대는 너희나 정확하게 영적으로 똑같은 상태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자부한 게 뭐라고요? 지극히 어떻게 선한 것을 분간하며 영적인 분별을 뛰어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보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뭐라고요? 빛이고 소경들을 위한 뭐라고요? 인도자라고. 그러니까 본인들이야말로 빛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고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 이렇게 믿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이제 아까 마태복음 13장 15장에서 뭐지 그 이사야가 너희들 잘 예언했다. 이사야 시대 똑같다고 말하면서 15장은 그들의 예배가 이사야 시대 예배가 똑같다는 얘기고 말씀이고요. 13장에 뭐냐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다. 영적으로 너희가 소경이라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흑암 가운데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소경된 인도자예요. 소경된 인도자예요.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적인 분별력이 누구보다 뛰어나서 빛이요 소경을 인도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흑암 가운데 있다. 너희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두 번이나 뭐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다음에 뭐 제자들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밀을 이렇게 안식일에 배고파서 비벼먹었을 때 대적하니까 두 번이나 뭐라고 그러시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너희는 가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 똑같은 시대인데 같은 시대인데 또한 구체적으로 호세아를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호세아 시대 똑같다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이 뭔데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본인들은 당연하지. 그런데 그래서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영적인 분별력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소경인 거죠. 이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눈멀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당연하지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만 되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까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 하나님 아는 거다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걸 올바로 알지 못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시대에 하나님 심판하셔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본인들은 빛이요 본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본인들은 뭐죠? 소경을 인도하는 자고
어리석고 어린아이 외란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상 죽어가면서 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제가 그거를 십자가 복음의 다른 형태를 따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아까 그 취지가. 이해되시죠? 이해하는데도 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이 하나님을 그래서 안다는 말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데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신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는 거라고요. 그 정도는 뭐 기초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ABCA에 해당하는 만큼. 근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 보면 4장 1절에 나오는 요한에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많은 지식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고요. 페트라 주석에서도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4장 1절에 하나님의 많은 지식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신구약 다 마찬가지예요. 페트라 주석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다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 섞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체험적 지식.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 요한일서에 보면 그 요한일서를 공조한 두 저자가 그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구절에서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이다. 즉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 가장 잘 설명한 학자 중에 하나가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라고 하는 주석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에 요한 1, 2, 3서를 D.L. Aiken이 썼어요. 제가 보니까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가요 미 남침례 교단 학자들이 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죠. 그걸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제가 여기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 보니까 이게 제가 번역해 놓은 건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금 뭐라고 되냐면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랬는데요. 그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원어에 보면 부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 오라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지적, 도덕적, 영적 요소 이 전체가 하나예요. 그래서 서로 분리할 수 없는이란 말이 나와요. 뭐만 이해되시죠? 이게 세 개가 아니고 요소들이 세 개가 아니고 이 세 개가 합해서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그래서 그 원래 그 책에는 어라고 나오고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럼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요소를 포함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 개의 요소가 합해진 게 하나라고요. 저자의 의도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두뇌 활동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펴볼 텐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된다면 저는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지금
그 닥터 에이킨의 말을 제가 이 뭐죠? 기초해서. 근데 그 네 가지가 하나라고요. 사실은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여기 그래서 저도 여기 요소들이란 말을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에 그게 뭐라고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이렇게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그러한 요소를 포함한 요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 가지를 포함한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단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는 당연히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십자가 복음 책에는 그렇게 썼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부흥에서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유에 비교하고요. 하나님 뭐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적인 요소를 말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분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그분은 컵에 비교해요. 컵에. 그러니까 컵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컵이 깨져버리면 우유가 쏟아져 버리잖아요. 쏟아져 버리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올바른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체험에만 의지해서 성경적인 지식 없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 믿고 주장한다면 이게 이제 신비주의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토대한 삶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아까 또 언급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조차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식과 신앙생활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게 심각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여러분 책 다 읽으셨으니까 그리고 책 읽어오셔야 돼요. 제가 책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테이프 틀어놓죠. 저는 이거 설명하는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저 자신이 이제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추구하면서 사실 너무나 중요해. 십자가 복음 책이 이번에 그 대만 가서도요 그 신학교만 하더라도 귀하게 세워지고 있고. 그런데 그 학장님인 그분이 이제 우리가 대만 사역하면서 계속 은혜 받으시고 대만 신학원도 졸업하시 뭐 이전에 공부하셨지만 그것도 또 공부하시고 그래서 지금 대만 타이중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그동안 꽤큰 교회예요. 대만 교회에서는 그리고 그 지역의 목회자로서는 리더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의 영향력이 커요. 그런 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신학교 여기 학장으로 또 섬기시거든요. 그 사모님이 식사 시간 이번에 가서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알게 돼서 정말 자기의 삶 속에 또 사역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울먹울먹 하시더라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너무나 또 당연히 성경적이고요. 그래서 전하는데, 뭐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너무 낙심이 됐어요.
아니 너무나 기본적인 성경적인 얘기인데 왜 뭔 말인지 모른다 그럴까? 왜 이게 이해 안 될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낙심해가지고 보니까요,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 보다 보면 요한복음에 그게 많이 나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심지어 내 말을 너희가 못 알아듣냐, 영어 성경에 내 언어가 너에게 명확하지 않냐 막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떠나가기도 하고, 이게 요한복음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한편으로. 이렇게 아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구나. 근데 그때 내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보여줬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분도 많잖아요. 할 때 여러 목사님들한테 들은 설교, 붕에 가고 뭐 요즘은 또 이제 TV까지 나오고 라디오까지 있으니까 어떨 때 하루 종일 설교 듣잖아요. 설교 듣는 것 중에, 여러 얘기 듣는 것 중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여기 집대성돼 있어요. 이게 그들의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 맞으면 아무것도 못 받으래요. 두려우니까. 이게 설명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었냐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이해 외에는 아무것도 여기 안 들어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몇 가지씩 잘하는 것이고, 그거 잘하면 복 받는 것이고, 그거 잘하면 집사되고 권사로 장로되는 것이고, 이런 몇 가지. 그러면 제가 어느 지방 도시에 꽤 큰 교회 집회를 갔었어요 과거에. 근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어쩔 때는 그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굴에 뭐 써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선명히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심지어 장로님들마저도 장로라는 직책의 성경에 기초할 때 어떤 직책이고,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사실 성경의 장로는 목사입니다.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는 뭐고, 어떤 태도로 신앙을 교회에서 뭐지 신앙의 본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이해가 전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요, 장로는 당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전통적인 방식들만 여기 가득 차 있는, 근데 그게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조차 여기 무장이 안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말씀! 말씀 그러는 거죠. 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얘는 이런 거예요. 어떤 제가 똑같은 얘기 맨날 하잖아요. 뭐 다른 얘기도 얼마나 들 수 있는데 뭐 들어봐야 그렇고.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헌금 특별히 강조하면서, 헌금하냐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면 도로 줄 것이고 누르고 후이되 넘치도록 도로 줄 거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씨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이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늘려주신다. 그러면서 예를 듣는 거죠. 자기 교회에 닥터가 있었는데 개업하느라고 빚을 많이 졌는데 이래서 언제 빚 갚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붕해 때 건축한 것이 1억을 했더니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불려주셔서 그 언년 만에 곧 빚 다 갚았다.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는 전혀 헌금에 대한 구절이 아니거든요. 그 구절은 헌금에 대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 구절은 헌금에 대한 구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은 뭐냐 하면, 이분이 설교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설교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말한 바를 말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건지, 이거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 무장이 안 됐으니까. 분별할 능력이 없이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게 맞으면 요게 안, 이건 서로 상반된 내용들도 같이 들어와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말한 전통적으로는 보편적인 몇 가지 이외에는 이 담을 그릇 자체가 없고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바이블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요. 요거에 기초 신앙생활을 해요. 성도들이. 그리고 이거에 들어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못 받아들여요. 뭐냐면 말씀에 토대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하나의 말씀을 해도 뭐라고 반응이 나오냐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반응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누는 내용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 속에 있는 거하고 이게 뭐가 상반된다, 예를 들면 다르다 그러면 저한테 올 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말하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 기준은 성경이니까 그럼 그 구절을 보면서 혹시 내가 틀렸으면 그 맞네요. 성도님 제가 틀렸네요. 그럼 제가 그렇게 바꾸기라도 할 텐데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말 안 하고요. 다르잖아. 이해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하나를 딱 꺼내요. 이 속에서 뭘 꺼내냐면 이렇게 꺼내요. 여기 들으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분 저분들이 목사님들이 말한 설교 교회에서 배웠든지 부흥회 때 뭐 했든지 설교 뭐지? TV에 들었든지 라디오에 들었든지 그거 중에 마음에 와닿는 대로 받아들였다니까요. 받아들이되 그 성경 말씀에 토대해서 어떤 근거로 어떤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게 전혀 돼 있지 않고요. 받아들였다니까요. 사람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요게 집대성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올 때 어떻게 말하냐면 거기서 딱 꺼내는데 이렇게 말해요. 성경까지 말 안 하고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심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분이 교회가 크면 영향력이 커요. 진짜 우리나라에 저런 거 사대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그렇게 해도 이런 얘기하면 기초성경공부 아닌데 이거. 에이. 좀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렸네. 하도 안 받아들이길 제가 그분한테 그랬다니까요. 내가 조용기 목사님의 내 말 듣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나라요 진짜 심각합니다. 컵 자체가 없어요. 근데 한편은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 하면 주일날 신앙생활 대부분 교회에서 성역 공부도 별 걸려 안 하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잖아요. 많은 경우 아니면 다른 데 예배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 예배 나오면 그 예배 시간 얼마나 하는데 한 시간 남짓 하잖아요. 그 한 시간 남짓 하면 그 어떤데요? 그 설교 시간 한 30분 정도 하잖아요. 그럼 설교 시간 어떻게 하는데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어떤 얘기 많은데 하는데 사람의 감정에 찡한 감정을 불어넣는 설교를 주로 하는데 주로 예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울 시간 자체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살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도 안 되게 성경을 갖다 왜곡해 갖다 붙여도 그걸 전혀 반박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가장 기본적인 걸 나누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안 들어 있으면. 왜? 그렇게 무장이 안 됐거든요. 아까 말한 데 여기 들어있는 거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 그거 잘하면 복받는 식의 요거 외에는 여기 들어있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이런 성격들 그래서 지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아멘. 이거 얘기하다가 너무 좀 길었네.
근데 참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 지금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은 정통주의. 저는 이게 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일부러 다른 분들의 용어를 썼어요. 똑같은 건데도 아까 그 의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뭐지? 쓰여진 책에 쓰여진 의도. 죽은 정통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은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중요한 요소죠. 동의하시죠?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한 거죠. 아까 뭐라 그랬죠?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체 합해서 하나라는 거죠. 이게 올바른 참된 지식이면.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정통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지식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여기에 심각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하면 그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잘못 이해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책을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당연하지 그랬다니까. 왜? 여기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이게 심각한 거죠. 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아까 그 제가 읽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실래요?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게 없다고 간주하고 제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책의 의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칠 테니까 아는 분들은 안다고 생각하세요. 자, 마태복음 23장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목이 성경관들과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무리 누구에게 이르셨다고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면 이 3절을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You must obey them. 너희는 반드시 그들에게 복종하고 and do everything they tell you. 그들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반드시 행하라. 그럼 제가 여기서 묻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바가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였으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했겠냐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뭘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이 교리적으로 정통적이었던 걸 짐작해 볼 수 있죠. 아멘? 그걸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정통적이었다니까요. 동의하세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예수님이 이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심각한 건 뭐였죠? 그들은 교리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까 하나님은 아니지 가장 소중하다 그랬을 때 약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들은 빛이라,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 하나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 하나님 잘 믿는다 이렇게 자부했던 게 왜 자부했죠? 이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게 뛰어났기 때문에. 이게.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이 오히려 소경이라 그런 거죠? 그들이 이것만 있었으니까. 그들이 이것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적인 요소가 포함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 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위에 비교하고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컵에 비교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그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컵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그걸 바꾸 말하면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지적인 요소만 있는, 성경적인 지식만 있는, 지적인 요소만 있는 이것을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죽은 정통주의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정통주의. 저는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거 율법주의 똑같아요. 들어가요. 정확하게 시작 보고 다루는데
죽은 정통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죽은 정통인지 뭐라고 표현하죠? 제가 이 책에는 중간에 좀 떼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그 해당하는 부분. 이 책에는 나오는데 그분은 죽은 정통주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보면요, 또 우리나라 신앙의 다른 한 면을 볼 수 있어요. 한국에 지금 여기 자 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이 항목에 들어있는 이 항목이 뭐냐면 죽은 정통주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옳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뭐 말이야? 이해하시죠?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흔히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예요? 교리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교리의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은 교리, 교리는 정통인데 아까도 말했는데 교리, 참된 교리, 정통인 교리, 그 다음에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그러니까 이 교리에서 하나님 인격체라고 다 인정해요. 살아계신 분이라고, 지정의를 가진 분이라고 다 말한다니까요. 다 말해요. 그런데 그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자 보세요. 교리의 목적은 그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인격을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실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은 중요하다니 그러니까 컵에 비유했다니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정통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성경적인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컵이 자체가 목적이에요. 컵 씹어먹으러 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금으로 된 컵을 주면 뭐하냐고요. 다이아몬드로 바뀐 컵. 지금 그 얘기는 물이 필요한데 아무런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교리, 정통적인 지식 중요하다니까요. 아무리 강제 지나치면서 중요하다니까요. 너무나 중요해. 근데 사실 우리는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면서 실제는 너무나 말씀을 소홀히 한 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현실은 진짜 심각할 정도로 오늘날 교리를 자기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한 교리를 위한 말씀의 강조점은 지도자들 중에서도 강조할지 몰라도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할 거냐,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거냐, 그것 때문에 고민한 지도자들이 거의 드물어요. 있을지 몰라도 아주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뭐하느냐, 말씀 그래 뭐 할 때, 상대방 공격할 때 자기가 100% 옳다는 보장도 없는데 현실이. 정말 이중잣대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교리 말씀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 말씀은 교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로지점스는 표현했어요. 인격체를 알게 하고 인격체와 교제하게 하고 인격체를 이해하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뭔말 이해되세요? 그런데 죽은 정통주의는 뭔데요? 인격체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는 완전히 소홀히 하고 뭐에만 초점이 있는데요? 교리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컵에만 비어있는 이게 죽은 정통주의라고 표현하는 이게 율법주의인 거죠. 이게 가짜죠. 이게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이 점에 뛰어났다니까요. 정통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37절 한번 보실래요? 그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에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상호 교환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셨다고 그래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 말이에요. 문맥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이거 성경이 증언했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증언하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 여기 그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말이에요. 우리말 좀 그런데 he is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분의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형상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성도들이 이게 없으니까 못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중심도 옳지 않으니까 받을 생각을 안 해. 배울 생각 안 해. 그리고 이제 뭐하냐, 저를 안 받아들이는 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 친척 중에 한 명이 또 목사님이었어요. 그분한테 묻는 거예요. 요즘 목사 이렇게 말하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또 제 말을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전한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른 말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내 말을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구절을 봐라, 여기 보면 예수를 안 믿었다고 그러냐. 바라서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문제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한 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져와서 그런 거죠. 요즘 목사님 잘못됐다, 우리 그 친척 목사 그러는데 이들은 예수 안 믿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는 거죠. 잘났어 정말. 내가 그런 것도 모를까 봐. 근데 여기 보실래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늘 말하듯이 시제가 중요하다고요. 시제가 37절에는 완료형이에요. 뭐라고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느냐. 넌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완료형은 과거부터 못 들었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너희 한 번도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형령을 보지 못했다. 과거부터 보지 못, 지금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그가 보내시는 믿지 않는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저들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이 말은 뭐와 똑같냐면 너희가 오늘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다 이 뜻인데, 그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당신이 오늘 안 믿으니까 3년 전에 배고팠다 이 말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냐고요. 말 돼야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오늘 안 먹으니까 3년 전에 배고픕니까? 여러분 이걸 해석할 때요, 이걸 원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문법상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문법상. 근데 이게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걸 원인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안 먹었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3년 전에 배고팠단 말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죠, 시제를 보면. 그러니까 이걸 원인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뭘로 해석해야 돼요? 결과로 해석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너희가 말씀은 정통적으로 뛰어나고 잘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인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영광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영광을 보지 못했다네. 이사야 하나님 영광을 본 것처럼, 아브라함 하나님 영광을 본 것처럼, 모세 하나님 영광을,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거든요. 참된 지식, 경험적으로 하는 거. 예레미야 하나님 영광을 본 것처럼, 다니엘 하나님 영광을 본 것처럼,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 결과가 뭐였느냐,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열심히 연구해도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제를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고,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시제를 보면. 그럼 여기 뭘 볼 수 있냐면 보세요, 정통이었는데 누구보다 뛰어났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죠, 그 빛이라, 자기가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 당연하죠 그러는데 교리만 뛰어났지
교리의 목적은 살아계신 인격체로 인도해서 그분과 교제하도록, 그분을 알도록, 그분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건데, 이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컷만 있는 거죠. 이게 죽은 정통주의예요. 이게 정확히 바리새인들 그 예예요. 그러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게 6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영국 교회를 두고 그 당시에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라 이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한국에요. 한편으로 일반 성도들이 성경적인 지식마저도 없어서 그 심각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난데 바로 성경적인 지식만 남아있는 죽은 정통주의가 오늘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양적 극단이 섞여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편으로 뭐라고 그러냐, 당연하지! 그래요. 근데 전혀 안 당연한데, 당연하면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안 살펴보면요, 하나님 아는 게 가장 뭐지, 우리 신앙이 중요한 거다, 신앙의 본질이다, 구원의 핵심이 하나님 아는 거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 왜? 당연하지.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은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누가 그걸 반박해요? 요한복음 10절 3절 딱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 말이 뭔 말이냐, 그 말이. 이게 심각해요. 이게 보여져야 이제 우리 현실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어디로 나갈 방향이 보이고, 이게 안 보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60년 전에 영국교회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금방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남은 열매를 보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거예요. 그 이 죽은 정통주의에 빠지면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나타나는, 저런 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틀릴지 몰라요, 제가 듣기로는요, 오카는 목사님 평신도 제자훈련, 어떤 분은 그분이 평신도라 말을 쓴 게 참 잘못됐다, 그러니까 실수했다 그랬는데, 한편 동의해요. 어쨌든 평신도 제자훈련반을 만들어서 성격고 많이 시켰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시키면 변할 줄 알았어, 사람들이. 근데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기 뭐지, 조용기 목사, 왜냐면 성령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선하님께 초청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성경적인 지식이 변화시키다, 이 둘은 다르다니까요. 이거를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니까 혼동되는 거예요. 리더들까지도. 성경 공부 시켜야 돼요. 왜? 컵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제자훈련 시켜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컵이. 문제는 그게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거기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책망,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7번씩이나 강력하게 말한 거 아시잖아요. 가난한 내용들. 근데 여기 아까 여기 로마서 2장 한번 다시 보실래요? 거기 한번 보시면 아까 17절부터 21절까지 스스로 20절까지 스스로 믿으니 그들이 어떻게 믿는 바를 썼어요. 근데 21절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하는 내가 신전 물건으로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게서 모독을 받는다. 보세요, 전혀 안 변한 거예요. 보이세요? 빛이라고 잡아했는데 누구보다 뛰어나서 자기들은 빛이라, 흙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이라, 소금으로 인도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 하나님 누구보다 잘 믿는다. 자부했는데 보세요. 사람은 전혀 안 변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컵은 사람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에 불구하고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예수님의 설교 들은 사람은 다 성자가 됐어야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달라요. 이해되세요? 달라.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는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이 포함되지만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니라니까요. 달라요. 제가 보세요. 제가 지금 기초성경 공부를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말한 거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 시간 동안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얘기 좀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장 기본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 왜요? 이해가 달라져 있으니까요. 그 한 실례를 지금 드는 거예요. 완전히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없다니까요.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날 뭐가 원인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리더들에게까지.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은 우리 신앙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아는 겁니다. 당연하지. 그러죠.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호세아 시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멸망에 딱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그것 얼마나 잘했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 암송을 묵상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설교했겠죠. 근데 자기들이 그들처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당연하지 않으면서 이게 오늘날 현실 그대로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본인들은 빛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꼬리를 물고 나오죠. 그 하는 얘기요. 제가 하는 말이 육신적인 소경은 자기가 눈먼 것을 안다니까요. 늘 본편에서 귀에만 뜰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소경은 그 결과가 더 심각한데도 자기가 눈먼 것을 모른다니까요. 바리새인이 몰랐던 것처럼 사람이 자는 사람은 몰라요. 자고 깨어난 다음에야 잤던 걸 알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는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면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안 그래도 모르게 돼 있거든요. 눈이 가려지니까. 다른 사람이 했으면 했는데 제가 넘어가볼 하다 보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면 제가 더 힘들거든요. 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아까 닥터 에이킨이 한 말을 순서를 바꿨어요.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중과 그 신앙을 향한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한 거죠. 이해되세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지적인 요소뿐 아니라 영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에베소 1장에서 이 부분을 잘볼수 있다고요. 에베소 1장에서. 1장 그 에베소 교회 이렇게 사실 이 부분은 뭐 최근에도 주일날도 나눴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은 전혀 이걸 안 들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 사도 바울이 그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에베소 외곽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답니다. 그 요즘 그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요,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하더라도 32개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방 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볼수 있죠. 제가 요르단 사역을 다녀온 이유, 몇년 전에 갔었는데 사역을 마치고, 아참그 올해 요르단 저기 KWMF는 KWMA는 선교단체, 전체 선교단체 아우르는 세계 선교협의회거든요. 근데 그 산하에 KWMF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세계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 전체 펠로우십이에요. 근데 KWMF 회장님이 지금 요르단 선교사님인데 얼마 전에 밖에 나왔다가 입국이 거절됐어요. 추방당한 거죠. 그대로 놓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좀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왜 연결이 됐냐면 내년에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지금 하나님이 다음 세대 사역은 막다 갖다 맡기다시피 하시잖아요. 올해 총회장,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올해 PK 사역도 여기서 하래요. 근데 내년에 참, 내년 겨울에, 1월 달에. 근데 우리가 이 성교의 본관에요, 며칠 쉬지 않고 돌아가요. 그래서 딱 3일 기간이 있는 게 2월 마지막 주인가? 마지막 주 전에 세 주째 주인가? 요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밖에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때는 총회적으로 행사가 있다고 월 초에 했으면 좋겠다고, 1월. 그때는 또 우리가 영원한 컨퍼런스 기간이라. 그래서 조율 때문에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해달라고 요청을 올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MK 사역을 계속 이렇게 2년만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이제 범교단 MK 사역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KWMFA에서 내년에 MK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회 되면 같이 협력해 살라고 얘기 나누는 중에 지금 그래서 지금 서로 얘기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지금 카톡으로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요르단 사역을 마치고 몇년 전에 우리 어느 지역 가면 이제 마침 하루 이틀 이제 관광하기도 하거든요. 그 지역을 성지도 돌아보고 그러는데 그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어서 가봤어요. 도시 전체를 발굴해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도시 전체를 발굴해 놨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상당히 커요. 엄청. 근데 서른 그 당시에 두 개나 있었고 지금 발굴된 것만. 그리고 에베소 지역 외곽에는 고대 7대 불가사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규모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놀라우게 전파되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뭐지 재료 같은 것들이 이제 막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에베소 지역의 큰 산업을 이루는 게 그거였는데 1년 내내 순례객들이 가득 찼고 그러니까 그들이 데모하면서 한게그 뭐죠? 사도행전 19장 보면 데모하면서 그 데메데로를 주축으로 해서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 가노라 그 데모하잖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 당시 분위기를 뭐 과장될 수 있겠지만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우상 숭배가 강한 과거는 그랬지만 그 지역인 거죠. 거기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된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사도 바울의 편지인 거죠.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이 뭘 위해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같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땅 밟게라.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렇게 나와요. 3장에도 나오는데 기도가 두 번 나와요. 다른 서신과 달리. 근데 1장에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보시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모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는데 이 안다는 말이 지적으로 하는 말일까요? 영적으로 하는 말일까요? 이 구절은 명확해요. 이거 지적으로 하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은. 그럼 뭘로 하는 걸까요? 지혜와 계시 영,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은혜의 그 능력의 실제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영적으로 알게 하는 거죠. 명확하게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개인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데 성령의 조명으로 되어진다. 이게 영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면 그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토털리 얻어서 전적으로 정통인데 토털리 유슬리 전적으로 쓸모없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영적으로 지적으로뿐만 영 지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면 강력하죠. 강력하죠. 아까 그 에이킨도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다이내믹하다. 이 다이내믹하다 말이 다이나마트하고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잖아요. 강력하다. 헬라어 두나미에서 나온 건데 그만큼 강력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책에도 써놨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저는 방위 출신이에요. 군대 사역 많이 하는데 자꾸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폐결핵을 심하게 알아가지고요 그 갔는데 방위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현역 갔더라면 미국 못 갔을 거예요. 방위 받는 기간 동안에 미국 유학이 준비돼서 하나님 다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 볼 때 체력장을 하는데 100m를 죽어라고 달렸는데 20초 걸렸어요. 그 쟤는 선생님이 저 엉덩이를 벅차면서 야 이만 나는 걸어와도 그렇게 오겠다 그러더라고. 저는 죽어라고 뛰는데 그러니까 이제 병이 있는 줄 몰랐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m53이었어요 키가.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1m23이었는데 크기를 중단한 거죠. 이 폐결핵 때문에. 근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해가 됐어요. 뭐 중요한 거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근데 이제 휴가를 맡아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랬어요. 우리 나이 때는 우리 선배들은 이제 휴가 맞고 뭐 할 일 없으면 대개 기도원 가서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 제목 있는 것도 아닌데 휴가 맡아가지고. 근데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그래서 갔는데 강사가 치유사역자였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천안에서 기도했더니 이런 환자가 나왔고 인천에 기도했더니 저런 환자가 나왔고 막 간증하는데 저는 저 뒤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저분 내게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환자를 기도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를 안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특별히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의기소침 되겠어요.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밥으로 먹으러 갈 텐데 예배가 끝났는데 기도굴에 가서 앉아있었어요. 기도할 의욕도 없죠. 그런 상태니까. 근데 갑자기
기도가 용암이 솟아난 것처럼 뱃속에서 뜨겁게 터져나오더라고요. 방언으로. 물론 그전에도 저는 방언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주로 소리질러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좋아요. 옆에 사람 뭐라고 모르니까 나는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죠. 저는 이제 방언으로 막 어떤 목적을 위해 기도하면 항상 곧바로 응답이 주어져 그랬거든요. 마음속에 감동으로. 그래서 저는 뭘 위해 기도하는지 아는데 옆에 사람 모르니까 좋아요. 저는 소리질러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뜨거운 기도가 나오면서요, 이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리는 소리로 성령님 감동이죠. 하나님께 또렷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짜증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보채신 걸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분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 지금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죠. 그것도 몰랐냐고요? 알았죠. 근데 그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마음을 열어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거죠. 영적으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래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사랑이 부음바된 거죠. 다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그게 선명히 보여지는데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데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대통령이 안 부럽고요, 재벌이 부럽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 이런 얘기하면 자꾸 구차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 당시에 이렇게 다 어려운 분들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우리 6형제에다 부모님에다 8명이었거든요. 8명 중에 경제생활 한 사람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은행 다니다가 방해를 갔는데 은행 가니까 본본만 나와요. 은행 가면. 그러니까 이 본본 가지고 식구들이 생활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밥을 몇 끼 못 먹었고요. 그 당시에 밥 못 먹으면 라면을 끼는 때였잖아요. 라면도 몇 끼 못 먹었고 라면 세 끼로 이틀을 견디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되게 가난했죠.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부가인 3동에 있었는데 그것도 1층인데 이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엌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이 방이고요. 이 창문이 있는데도 그 옆집에서 뭘 지어놨는지 이게 거의 반지하처럼 껌껌했어요. 그 방 하나에는요 농장 하나 있었고 식구가 여덟 식구다 보니까 8명이 다 누워 자지도 못해요. 왜냐면 좁아서. 그래서 전부터 1, 2, 3은 부엌 위에 있는 다락 위에 가자고요. 4, 5, 6은 부모님 가려 자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랑만 생각하면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게 한 10개월 그게 가는데 그 뭐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이 있으면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혀. 로지 존스 목사님이 그러거든요. 기독교인의 문제의 99%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죠.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이 땅에 우리 위해 돌아가셨죠. 지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당연히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게 되면 어마어마한 다이내믹하다니까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지혜와 계시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 뭐지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금 여기 나열하고 있는데 성도 안에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며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너희가 깨달으며
너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기 깨달아.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님한테 역사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 모든 정사와 권세보다 비교되면 뛰어나게 이 능력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는데, 이거요 지적으로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영적으로 그 마음 위에로 이걸 깨닫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승리가 그들에게 있을 거거든요. 환경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들이 영적인 억압이 가득한 그게 전혀 문제 자체가 되지 않을 거고요. 우상 숭배의 그 영향력, 그거 전혀 문제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죽은 신의 영향력들인데 그 가짜 신도 아닌.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모르는 거죠.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전혀 안 당연한 거죠. 그 당시 먹을 게 없는데 한 번도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 뭘 기도시키셨냐면요, 하나님 시키셨다고 제가 표현하는, 저는 그때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시키신 것 같아요. 뭐 했냐면 그 어두컴컴한 방에다 전지라고 큰 종이에다가 글씨로 툭 써놓고 기도하면 이 속에서 막 뜨거운 기도가 나왔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전 세계를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 한 나라도 빼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아시아를 주시고 유럽을 주시고 미국, 미주를 주시고 남미를 주시고 아프리카를 주시고 세계 권역별로 기도하면 막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세계를 주시면 사람들 저를 조롱하게 조롱하고 비방해도 괜찮습니다. 세계를 주시지 말게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첫 번째 학기에 그 얘기 하잖아요. 기도 제목 나누는데 나는 한나라도 빼놓지 말게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백인애가 그 정신 나간 소리라고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정신 차려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정신 나갔지. 한국이 그 당시 얼마나 작고 한국에 저는 먹을 것도 없는 집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그쳤다니까요. 정신 차린 거죠. 근데 그 뒤로는 주님을 찾는 가운데서 주님이 그 기도를 상기시킨다니까, 저놈아 했던 기도를. 그러면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청년 선교 세워진 다음에 지난번에 뭐지 수영로교회에서도 폐회 예배 때 그냥 찬양하는데 다들 서서 폐회 예배 찬송 가는데 저한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 선교 되어지면 한나라도 빼놓지 않게 하다는 그 기도가 실제로 성취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나눈 거죠. 하나님의 아는 식은 다이내믹합니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한 얘기예요. 교리는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게 우리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태도, 행실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아까 열매가 뭐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안 지식은 뭐 어떤 요소를 포함한다? 도덕적인 요소. 그럼 이 말은 이 말이면 여러분 잘 읽으셨으니까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적인 요소만 있으면 그거는 그게 죽은 정통주의예요. 아무리 정통이라도 아까 설명했어요. 뭐가 따르지 않는다고요? 도덕적인 열매가 전혀 따르잖아요. 바리새인의 삶에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현실을 보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적일 뿐만 영적이면 뭐가 반드시 있게 되냐? 도덕적인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빚어가시거든요. 하나님 알기 핵심이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앞으로 나오는데 뭐 김석우 선교사님 뭐 이렇게 뭐지 간증만으로 그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게 돼 있어요. 다루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다루심 보여요. 그리고 삶이 조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과장하는 거, 상대방이 옳지 못한 태도, 가치 판단하는 거 다 다루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아는 작은 지식 가지고 온갖 판단 다 하고 있으면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죠. 안 믿어지니까요.
안 비춰져.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 꾸준히 하신 말씀은요, 자세히 보시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비하면 이거는 죄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잔치에 상석에 앞에 오라고, 랍비라 칭함 받게 원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토록 강력하게 꾸짖었는데, 오늘날의 우리 가운데서는요, 거기에 예수님이 꾸짖는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심각한 죄악들이 절대로 적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요? 주님 모르니까요. 안 찾으니까요. 네 번째, 아까 요소는 뭐라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면,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뭐두 번에 나눠서 하긴 좀 그렇고요. 읽어보시고요.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 살펴보면서, 이게 하나인데 지적, 영적, 그다음 뭐요? 도덕적, 경험적으로 하는 거라잖아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면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 보면 믿음에 대한 삶이 나오는데, 믿음의 법칙 간단하지만 그분을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을 수 있다. 근데 이 안다는 말이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말해요. 포도나무 교회 세워질 때요, 제가 이런 얘기는 자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가치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포도나무 교회 처음 세워질 때 제가 처음 교회, 첫 번째 교회, 개척된 교회가 서울의 오금동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 주시고, 집중을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보이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단 기도를 세우시기 원하는, 특별히 이번에 선지자의 기도라고 표현한 그런 기도, 하나님 뜻을 붙잡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아,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만 하던 너무나 이기적인 게 보여졌어요. 자기 문제, 자기 일 외에는 어떤 관심도 거의 없는 게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 붙들고 자기 목표 놔두고 그저 줄기차게 부리짖어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거의 어떤 것도 관심이 없는, 대부분이. 그러면 사람이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됐어,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계속 분당에서 교회를 새로 개척하기를 원하셨어요. 처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처음 분당을 와봤어요. 그전에는 분당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대전의 침례신학대학 뭐죠? 강의 가느라고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오른쪽 편에 아파트 한 이렇게 크게 보이면, 아, 여기가 분당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오금동에 있으면서도. 근데 오금동에 있었을 때요, 교회들 분당에 신도시가 생기니까 앞건물에 있던 교회도요 분당으로 이사 왔고요, 옆건물에 있던 교회도 분당으로 이사 왔고요,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도 만나교회가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팔고 분당으로 오고요, 다 분당으로 오셨어요. 근데 저는 주님을 찾는 게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게 신앙으로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찾게 있어서 저는 분당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새벽에 그렇게 새벽에 하는데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당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성남에 알던 목사님이 계셔서 전화, 사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나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 봉사하고 왔고요. 그분이 절 데리고 분당에 와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이매동 쪽은 이미 한 4년 됐으니까 정착한지, 거기보다는 정자동이 그 다음에 입주할 거니까 그쪽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자동 한번 돌아보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사표 냈어요. 일주일 만에. 그때 그 당시에 사례비 100만 원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달 사례비 받아 이달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세 아들하고 다섯 식구. 근데 분당에 와보니까요, 이렇게 예배 처소를 쓸 장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돈더 들어가죠. 근데 그건 놔두고라도 사택부터 얻어야 되는데, 사택도 아파트는 더 비싸고 단독주택 그나마 싼데, 단독주택 또 다섯 식구라 방두 개짜리 정도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방세 개짜리는 써야 되는데 5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우리요 단돈 돈 100만 원도 없었어요. 이달 생활비 받아야 이달 생활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근데 저는 사표라는 거 어려움 없었어요. 전혀. 왜요? 아까 에이킨이 그랬거든요. 닥터 에이킨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영적인 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알게 하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참된 지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럼 제가 묻죠. 늘 여러분도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채우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이야기 잘 들으세요. 그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에 관한 지적인 지식에 불과하면 그런 상황 닥쳤을 때 절대 순종 못해요. 왜요? 그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거든요. 순종 못합니다. 모든 게 걸려있는데. 주변에 현금 약속한 사람도 없는데. 한 분이 같이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그분이 그분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게 보장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분이 11조를 100만 원 했기 때문에 뭐죠? 사례비야. 그러면 11조 하면 될 거로 예상은 됐었습니다만 뭐죠? 건물에 대한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그게 가능했냐?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심을 알게 하셨는데 이게 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1장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적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그런 분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표했는데 어려움 없었어요. 왜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어요. 일이 머리로 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래서 사표는 거 전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사표했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1994년 8월 14일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줄 아세요? 사표내고 집에서 기다렸어요. 우습게 들리죠. 어차피 제가 할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기도원과 기도한다고 해요. 사실 기도원과 기도하는 거 전에 하셔야 돼요. 절박함이 믿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야말로 절박하게 기도했지만 그건 믿음은 아니었어요. 불신이었어요. 집중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할 때,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때 해야죠.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 해야죠. 기다렸어요. 아, 사람들은 잘못 오해해요. 그냥 막무가내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어요. 머리로 한 게 가슴으로.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쭉 이렇게 배워가면서 가르쳤던 거 정리할 시간이 없었는데 틈나기를 계속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평소 때 알고 지내야 돼.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는 아니었는데 그 뭐죠, 직장에 가서 성경 공부된다고 잘 우리를 섬겨줬던 분이에요. 그분이 치과 선생님인데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사하고 났더니 그분이 봉투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거 사택에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니까 3,00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짜로 분당한 집 계약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건물 계약하고.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참다운 지식인데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뿐만 영적으로 알면 도덕적인 열매가 날 뿐만 아니라 나타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영광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가끔 얘기했잖아요. 아, 지금이야 포도나무 규모가 이렇게 컸고요. 또 제 사례비도 뭐지? 제 필요한 만큼 얼마에 쓸 수 있도록 사례비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은 항상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포도나무 꽤 사실 지난 몇 년 그랬지 어려웠어요. 우리 큰애가 혼자 독학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걔가 한 번은 방학 달에 왔길래 와서 오랜만에 와가지고 식사 사주러 갔더니 걔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놀란 얼굴을 하면서 아빠 우리도 외식할 수 있네 그러더라니까. 오래전 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 둘째하고 셋째는요 여기 이사 오도록 그 포도나무 꽤 10년 이상이 되도록요 조그만 한 방에 같이 살았어요. 한 애가 침대에 자면 다른 아래 자고 번갈아서 자고 왜 각자 방을 따로 줄 방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나쁠 것 같죠. 그래서 둘이 훨씬 더 친해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오랫동안 같이 사시는데 살면서 두 애들이 같이 사는 적도 긴 시간 있었는데 싸운 적을 한 번 못 봤대요. 환경이 어렵다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전혀. 그랬는데 이렇게 어렵게 살았을 때도 많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회에서 재직들이 예산을 짜잖아요. 짤 때 교회가 어려울 때니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만큼 충분하게 짜지 못한 적이 초기에는 정말 많았죠. 왜냐하면 교육비니까 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짜여졌을 때에도 저는 개입하지 않았어요. 예산 짜는 데는. 예, 떼어졌을 때도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교회나 성도들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셨냐면 그중 하나가 제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필요를 위해 우리 필요를 위해 교회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교회를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채우셨어요. 어떤 성도들은 올 것을 나눈다 그러면서 온갖 종류의 기회만 되는 대로 자기 필요만 성도들에게 크락 나눠가지고 기도 제목 운을 하면서 정말 불신해요. 아, 있으면 기도 나누는 거 좋죠.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해야 되고 한 번 나눴으면 되죠. 근데 기회 되는 대로 자기 필요만 나누는 것은 동기부터가 불순하고요. 정말 심각한 불신이죠. 하나님 필요를 채우지 믿는다면서 다 가짜죠 그 말이. 왜요? 지적인 요소에 불과하니까 별명이 없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지식이요 지적일 뿐한 영적인 요소를 포함하는데 참다운 하나님 아는 지식은 도덕적인 열매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다이내믹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이내믹합니다. 강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그 영광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조지 뮬러 보세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주 이게 율법적인 사회가 강해서 조지 뮬러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 많이 해서 그렇죠. 기도 시간을 따지면요 조지 밀러 목사님보다 기도 많이 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요. 그만큼 사고가 잘못돼 있어요.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돼. 내게 기도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기도 시간 때문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죠. 너무너무 타락한 잘못된 가치관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는데 어떤 고아가 2천 명이나 될 때 그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기숙학교처럼 근데 식사 시간 10분 이상 지연된 적이 없었다고 그러죠. 한 번도. 어떨 때는 다음 식사가 없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만을 지할 때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당연히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로 나왔어요. 지적 근데 그 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고아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고아원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죠.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고아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나와 고아들의 필요를 구하고 그분이 채우실 것을 신뢰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단 10분 이상 식사 지연된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성실하게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웠죠. 이렇게 하나님 알되 참되게 알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 자,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 하나님 성품을 가리키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여요. 그래서 한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쫙 나열돼 있어요. 뭐 여호와 이레 샬롬 뭐 우리의 공급자부터 시작해서 쫙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체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 이런 거다 알려 다 체크해. 근데 거기 말한 내용은 뭐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 체크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경험한 사람 책 있으면 한번 가서 그렇게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삶에 지금 경험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를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금방 볼수 있어요. 이게 보여져요. 지난번에 누구지? 김석우 선교사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선교단체도 있었더만요. 직장에 들어간 게단 하나의 유일한 목적이 직장 복음화를 위해 들어갔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사장 바로 다음까지 신실하게 모든 게 맡을 만큼 열심히 한 거죠. 신실하게 왜 전도 달에 20명 이상 할 때도 있었고 직장 다니는 목적 유일한 목적이 직장 복음화 했으니까 심지어 군대에 있었을 때도 그 대대급이었나요? 그 수백 명 중에서 군 주일날 교회 가더라고 딱한 사람만 허용됐다고 그게 뭘 의미하니까 막할수 있잖아요. 그랬었는데 사람들 부지런히 이초 정전지 데려고 20명씩 전도 그랬는데 그들이 근본적으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일이 전혀 없는 걸 보면서 이런 복음이라면 내가 뭐 때문에 전해야 되나? 40세가 됐을 때 이렇게 인생을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회의 빠져 있을 때 누가 제 설교를 들어보라고 얘기했대잖아요. 그때 두 분이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여진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한 당연하지가 전혀 아닌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지적인 요소밖에 없는 게 보여진 거죠. 이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의식만 가득하지 본질이 없는 게 보여진 거죠. 또 듣다 보니까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게 율법주의인데 정확하게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게 보니까 하나하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절박하게 찾은 거죠. 이렇게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이 말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근데 제가 오늘 이 나눈 것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빌어서 지금 한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게 제 개인의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고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바고 성서학자들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이두 개의 양 극단이 지금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컵마저 없는 그저 전통에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실제적인 역사는 전혀 거의 거친 이렇게 심각한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열매는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살아 없는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한다는 외에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게 가득한 반면에 이건 좀 또 양쪽 극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아니, 성경적인 지식은 또 한편 누구보다 뛰어난데 지적인 요소만 있는 바리새인과 같이 죽은 정통에 빠진 이 양극단이 혼재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황인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지. 그렇게 됩니다. 내용 모르니까.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도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하는 교리, 지식, 참된 지식, 인격체에 관한 참된 지식이 인격체에 서야 할 자리에 서오는 무서운 위험,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거 안다고 근데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죠. 와, 한국에 지적인 게 없어. 죽은 정통주의. 문제 자격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율법주의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정죄하면서 포도나무 교회가 누구보다 율법주의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을 그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요.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죽은 정통주의, 율법주의. 근데 그 열매요, 지금 현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의 삶 속에 절대 적지 않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이게 현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무궁한 자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곳에 머무르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니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보이신 길을 따라 하나님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추구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 뜻에 함께 하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주님만 구하여 설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